전반전 11분, 후반전 16분 손흥민 선수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대한민국. 자, 우리의 진영입니다. 골을 넣은 이후에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하메스 로드리게스. 아, 지금. 자, 기성용 네. 선수가. 자, 지금 얼굴 안 건드렸는데 얼굴을 감싸주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충돌은 좋지는 않습니다. 아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자존심 상할 수 있죠. 네. 콜롬비아가 대한민국보다는 한수 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대0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네.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자, 하메스가 먼저 이제 김준수 선수를 좀 자극을 했고 네. 자, 주장인 성룡 형이 가서 또 하메스에게 약간 좀 충돌이 좀 있었고요. 아, 글쎄요. 기성용 선수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손짓을 한번 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은 뭐 누가 잘했다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좀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기성용 선수를 불러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히스 주심. 근데 일단 김진수 네. 선수가 넘어졌을 때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불필요한 동작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카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상대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그렇죠. 뭐 반증이긴 합니다. 그럼요. 계속해서 정상적인 플레이를 네. 못하게 만드는 것은 수비로서는 잘하는